지난 6월 부산 강서구 남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의 반자율주행 기능에 의존하면서 발생한 당시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부주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차량에서 휘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는 부산 강서구 남해 고속도로 요금소 인근에서 자동차 한 대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으며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96km. 차량 운전자는 앞차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정속 주행하는 반자율주행 모드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주행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 직전까지 가속 페달이나 제동 페달을 밟지 않았고 핸들도 조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에는 충돌 위험이 있으면 자동 제동하는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있었지만 충격 흡수대는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차량의 보조 기능에 의존한 채 주행하다 발생한 이번 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반자율주행 모드에 의존하는 운전 습관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반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앞차고의 거리가 가까워진다거나 할 경우에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밟아주지만 고정물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합니다. 안전벨트 매지 않고 더미 클립을 껴놨기 때문에 실제 뭐 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주행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보조기능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NN 이민재입니다.